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저희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바로 카멘과 가제트 쇼미더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차종은 베라크루즈고 크로스가 325,754km 경고등? ABS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 가제트 어디 갔냐? 몰라요. 차 타고 어디 갔어? 차 타고 어디 나갔어? 갑자기 밥 먹고 점심 먹고 날 따뜻하니까 또 기분도 그냥 막 그랬지. 점심 먹고 가제트가 차 걸고 나갔습니다. 말없이 콧바람 살랑살랑 2시간 지나잖아. 2시간 지겠다. 진짜 나도 나가고 싶다. 아, 내가 먼저 나갈걸. 한발 늦었네. 한발 늦었다. 일단 경고등 들어오고 스캔 한번 봐볼까? 응. 한번 보자. 야, 뒤에 쪽 신호 안 나온다, 야. 응. 뒤에 쪽 신호 안 나온다. 한번 샵으로 들어가 보자. 한번 확인해 보자. 이쁘게 포장해놨네요.
이와 함께 뺐으니까 그냥 집어넣을 순 없겠죠. 스캘퍼도 역시 또 세척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놀러 갔다 왔어? 2시간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어? 놀러. 자, 나가봅시다. 야, 어떻게 일 다 끝날 거 오냐 너? 아, 좀만 더 놀다 올걸. 말 좀 하고 나가, 말 좀. 응? 가제트, 말 좀 하고 나가라고. 원래 도망갈 때는 말 없이 나가야 돼. 왜냐? 그냥 말하고 나가면 잡히거든. 맞잖아요. 그래, 연락 안 돼가지고 너 월북한 줄 알았잖아. 거기 가서도 정비할게요. 자, 이거 ABS 경고등 돌아왔던 차야. 초기화 시켰고 지금 안 들어오지? 네. 아, 오늘 날씨 좋다.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네가 나갔구나. 아, 이거 한번 찍어줘. 이거 계기판. 왜? 쪽. 왜? 계기판 쪽 한번 찍어줘. 가끔 이렇게 계기판 앞쪽에다 이거 뭐 이러한 우편물 같은 거, 우편물 같은 거 놓으시는 분 좀 많은데요. 이렇게 놓으시면 경고등이 안 보입니다. 경고등. 그치. 가끔 차가 뭐 이상 있거나 이럴 때 경고등을 띄우게 되는데 그 경고등이 안 보여요. 그럼 차 그냥 운행하시는 거죠. 나름 가제트의 꿀팁인가? 꿀팁? 아니요, 그냥 상식. 그러니까 센서 출력 봤을 때 안 나왔거든. 어, 뒤쪽에 안 나왔거든 하나가? 네 개 다 나와요? 응, 나는 잘 나오네 이제. 됐다. 잘 나온다 완전히.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아, 집에 가자고요? 어. 가게가 아니고? 집에 가. 아, 우리 일찍 퇴근하자. 아, 힘들어. 퇴근하자. 그래 놓고 일찍 간 적이 없지. 지금 이제 3시잖아, 3시. 형은 좀 피곤하니까 9시에 퇴근할 테니까 먼저 퇴근들해. 이러고서 이제 9시까지 잡아놓지. 야, 빨리 퇴근하자. 우리 3시 같이 중국이나 태국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자, 지금. 내가 쏠게. 저기 가니까 어느 나라 가니까 때리는 마사지도 있는데 형 그거나 좀 받아보지. 들어가자. 헛소리하지 말고. 네, 오늘은 ABS 경고등에 대한 이야기였죠. ABS 경고등이 계기판에 딱 점등이 됐어요. ABS 경고등은 붉은색이 아닌 노란색 시그널입니다. ABS 경고등이 점등이 됐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센서 자체의 문제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배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제어 계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각 색깔마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S 경고등이 떴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이 브레이크 계통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당장 안전에 지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ABS가 항상 작동이 되는 건 아니죠. ABS가 작동되는 시점이 명확하게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수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ABS가 작동을 해야 할 시점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ABS가 작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안전에도 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제트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죠. 계기판에 위쪽으로 무언가 서류나 아니면 그런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뭐 돈도 이렇게 지폐도 쌓아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계기판 쪽을 가리게 되면은 자동차가 저에게 주는 경고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 감사하고요. 카멘과 가제트 그리고 쇼미더머니 이야기가 재미있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기술료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시간이 아침이라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녁이라면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